자, 오늘 알아볼 건 매년 들어가는 자동차 보험료를 아주 많이 낮춰줄 수 있는 팁인데요. 보통 자동차 보험에서 다른 옵션들을 건드려봤자 몇천 원 혹은 몇만 원 정도밖에 낮출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? 근데 자기 차량 손해, 흔히 줄여서 자차라고 불리는 이 부분을 잘만 고른다면 10만 원에서 많게는 20-30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알아볼까요? 일단 첫 번째, 자기 부담금 비율을 높이는 건데요. 이건 이미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부담하는 비용이 높아지는 리스크가 있으니 빠르게 스킵할게요. 두 번째는 일부 담보로 가입하는 겁니다. 보통 자차보험 가입 시 기본값이 차량가액의 100%로 설정되어 있는데요. 이걸 80%나 더 낮게 조절하면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쉽게 얘기해서 내 차의 차량가액이 1,000만 원인데 이걸 800만 원이나 700만 원으로 낮춰서 가입할 수 있다는 건데요. 이렇게 되면 당연히 보상한도의 최대폭은 낮아지지만 내가 앞으로 1년간은 전손사고를 내진 않을 거라고 예상되면 당장 들어가는 보험료를 아끼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, 이건 보험상담사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인데요. 바로 자차담보 중에서 단독사고를 보상에서 제외하는 겁니다. 쉽게 말해서 다른 차와의 사고가 아닌 내가 혼자 가로수나 벽 등을 들이받았을 때는 보상받지 않는다는 건데요. 이걸 제외하면 보통 10만원에서 최대 20-30만원까지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. 다만 본인은 안전운전을 해서 다른 차와 부딪히지 않는 이상 내가 혼자 벽에 갖다 박을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선택하면 좋겠죠.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가입할 때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조정하셔야 되는데 보통 인터넷 해지할 때 절차 복잡하게 해놨잖아요. 가입은 한 방인데 자동차 보험사에서도 보험료 안 낮추 려고 일부러 귀찮게 해놓은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. 자차를 아예 제외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지만 나한테 맞는 부분을 조정해서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